분의 1, 몇십만 분의 1 정도로 될 정도로 상당히 드문 일이에요.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거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. 마치 기적 같은 일이 한 시골 마을의 축사에서 일어났다는데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그 여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왔는데 무슨 말이에요? 내가 소민인제가 35한 5-6년 되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요.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데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종을 뛰어넘는 사람 그런 건가요? 어미 손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서송아지라요. 네? 어디요? 어디요? 아, 저기. 아, 저기 전 먹고 있는 송아지요? 아, 애기 났나 봐요. 이 송아지가 태어난 게 그리 별난 일인가요? 너무 작네요. 뭐가 신기한 거예요? 아, 성격도 그렇게 급하네요. 또 있단 말이에요, 한 마리 더. 한 마리 더요? 쌍둥이라고. 어머나, 넌 또 누구니? 혹시 쌍둥이? 어, 더 작아요. 두 마리. 얼마 안 됐어요, 태어난 지가. 그런데 그때. 어머, 저 머리 한 마리 더 있어요. 어머. 아유, 잠시만요. 저도 있어요. 뭐 새 쌍둥이에요? 소가 하나도 둘도 아닌 무려 셋? 오.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새 쌍둥이란 말씀. 말도 안 돼요. 죄송합니다. 지금 세 마리인 거예요? 또 있다니까요. 아유, 설마요. 설마. 어? 어? 우와. 아, 뭐야, 얘 또 있네 진짜? 어, 참 속고만 살았음매. 아, 이거 말이 안 되는데. 요 네 번째 녀석까지 있어야 비로소 완전체가 된다는데. 아니, 이게 강아지의 그림이 아니라 소의 그림이. 똑같이 생긴 송아지가 무려 네 마리라니. 아니,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? 어머, 귀여워요. 저 어미도한테 다 나온 애들이에요? 그렇죠. 한 배에서 다 나온 거죠. 네 쌍둥이니까 기적이라 하죠. 봤는데요. 살아서 전부 다 네 마리가 나와 있어 지금 현재 살아있다라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. 보통은 송아지 네 마리의 무게 때문에 자궁에 압력이 가해져 유산할 확률이 크다는데. 이 네 쌍둥이는 기적의 확률을 뚫고 태어났다는 말씀. 덕분에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이젠 조용할 날 없다는데. 경사도 이런 경우가 없네요. 아이고, 생전에 처음 봤어요. 제가 그 소 키운 지가 한 30년 넘었는데 네 마리 놓는 게 있을 수가 없죠, 이런 거는. 그렇죠.